네, 아침 출근길 여전히 조금 쌀쌀하지만 낮에는 따뜻한 햇살에 기온이 오르겠습니다.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대기의 질도 양호하겠는데요. 오늘은 나오실 때 큰 일교차에만 잘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. 내일은 대체로 흐린 하늘을 보이겠는데요. 다행히 별다른 비 소식은 없어서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.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. 네, 현재 북부 지역의 기온 9도 내외 보이고 있고요. 낮 기온은 14도 내외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. 오늘 아침 서부 지역의 기온 6도까지 떨어진 가운데 낮 기온은 16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. 남부 지역도 낮부터는 점차 예년 이맘때 봄 기운을 되찾겠고요. 현재 성산과 표선의 기온 9도, 구좌 10도, 낮 기온은 14도에서 15도가 예상됩니다. 네, 현재 윗세오름의 기온 영하 2도, 성판악은 4도 나타내고 있습니다. 섬 지역도 가끔 구름만 지나면서 모처럼 화창한 하늘을 드러내고 있고요.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2도가량 낮겠습니다. 네, 당분간 해상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면서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. 현재 광주공항에는 옅은 안개가 낀 가운데 그 밖의 공항 대체로 맑은 모습입니다. 네, 기온은 당분간 꾸준히 오르면서 이번 주말 동안에도 봄나들이 하기 좋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